친구들 안녕! 카트 언니예요. 리본 언니요. 슬주 언니예요. 언니들 6월 되니까 진짜 엄청 더웠어요. 네, 지금 더워요. 막 계곡도 가고 막 그러고 싶은데 언니들 발 담그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네. 수영 엄청 좋아하는데 그죠? 나도 수영 엄청 좋아하고 물놀이 되게 좋아해요. 물속에 들어가면 안 나오고 싶어요. 맞아요. 저 별명 물개예요. 우리 다 같이 언제 한번 갈까요? 좋아요. 나 너무 더워서 빨리 놀러 가고 싶고 빨리 방학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 더우니까 그렇게 뭔가 말을 하면은 뚝딱 여기 앞에 수영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뚝딱 갑자기 수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뚝딱 아이스크림 있었으면 좋겠다. 뚝딱 빙수. 그렇게 뚝딱 말씀만으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만으로 뚝딱 병이 낫게 된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답니다. 맞아요. 계속 병이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게요. 저번에 커트 언니가 병이 나는 이야기를 중풍병자를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어떤 병이 나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같이 한번 우리 한번 떠나볼까요? 네. 자, 좋아요. 오늘 이 주주 언니가 우리 친구들과 언니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려고 왔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정말 궁금하죠? 자, 그럼 한번 말씀을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말씀 속에 보니까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곳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지금 저희 집에 있는 하인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중풍병에 걸렸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인이 네, 하인이 아파가지고 막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막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집에 오지 않고 그냥 말씀만으로 병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네. 거의 있는데요? 네. 하인이 저기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집에 있는데 예수님이 말을 하면은 뚝딱 고쳐질 걸로 믿음을 알아가지고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세상에나. 네. 너무 신기하다. 네. 그래서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감동을 했어요. 언니는 감동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까요? 그래요. 놀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제발 와주세요. 네. 와주세요 하는데 와주세요 지금 와주세요. 컴백홈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 오지 않고 그냥 말씀만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믿음이 굉장히 크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칭찬을 하신 거예요. 친구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주인에게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즉시 하인의 병이 싹 고침받았어요. 와 대단해요. 네 말씀만으로요. 뚝딱. 네 말씀만 뚝딱 병이 나은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네. 언니였으면 막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예수님 저 세종에 살아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실 텐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 친구들도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혹시 내 마음이 어려울 때 그때 말씀만으로 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을 떠올리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예수님은 천국에 있을 거야.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없어. 예수님은 저 교회에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쳐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화장실에 숨어 있든지 아니면 놀이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마음에 모아주신다는 분을 오늘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언니들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병을 싹 고쳤던 것을 믿고 이번 주를 한번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셔요. 맞아요.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실 거예요. 맞아요. 네. 예수님! 막 큰 소리로 부르지 않아도 예수님 해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냥 속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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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정말 멋진 분이라는 걸 친구들이 꼭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볼까요? 네. 우리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동안 또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고 있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날 거예요. 우리 모두 안녕! 자, 이제 회사에서 잠시만 보내요. 자, 잠시만요. 가서기님, 예수님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저기도 하면 돼요. 어? 선생님, 하토언님, 나 이 기도 처음 봐요. 들어보세요, 루피님. 아,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좀 들어보세요, 루피님. 네,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내고, 네. 은찬이 수경이 맞다 그리고 딩동댕 이 동물의 이름의 원래 뜻은 신기하고 얼룩무늬라는 뜻이에요. 땡. 뭐야? 우리가 애들한테 대해서 110kg까지 크롬킹만 이번에는 치타 딩동댕 맞았어요. 크롬킹 딱.